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예적금 상품금리를 최소 0.2%포인트부터 최대 0.4%포인트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도 다음 주 중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높게 예적금 금리를 올린 배경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압박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차이와 관련해 기존의 모범 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